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제가 2023년도 5월 중에 한국에 있는 평화 누리길을 따라서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통일전망대에서 굿모닝. 여기 저 자전거 타는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네요.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서 강원도의 여러 군을 통해서 경기도 연천으로 들어가서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있는 평화공원 거기까지 이제 바이크를 타려는데, 그게 이제 거의 480km, 마일로 300마일이 되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하러 7월 30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지금 온도가 아마 영상 15도 정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니까 좀 상당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인데, 제가 내년 5월에 혹시 DMZ를 따라서 바이크를 탄다면은 거기 지대도 좀 높은 지대고 또 5월이면 쌀쌀하니까 이거 이상의 쌀쌀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서 제가 지금 평화 누리길을 달리는 기분으로 미네소타 저희 동네에 있는 바이크 트레일을 달리고 있어요. 오늘 예정은 한 2시간 정도 바이크를 타고, 거리는 아마 25km, 많이 타면은 30km까지 달려지는데, 아마 실제로 그곳에 가게 되면은 하루에 3시간, 많으면 4시간까지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타게 될 주동명, 뉴욕에 있는 주동명 친구에게도 계속 이야기해서 바이크 타는 것을 함께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7월 30일 토요일 아침에 미네소타에서 평화 누리길을 위한 준비, 그걸 위해서 한마디 보내드립니다. 굿모닝. 다른 분이 또 바이크를 타고서 앞에 지나가네요.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바이바이.